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오늘의 화요일 컨텐츠, 나대나 컨텐츠인데요. 자, 오늘은 과거에 어떤 영상을 불러왔을지 제가 잠깐 과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를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다니까? 자, 보셨나요? 네, 정말 과거에 머리를 항상 이런 스타일로 앞머리를 되게 짧게 했었는데 그럴 때만 가능했던 제 장기 자랑 하나가 또 있죠. 바로 눈썹 움직이기, 앞머리를 사라지게 하는 매수. 자,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요. 아, 뭐 이번에는 다시 리메이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그냥 제 장기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은 앞머리를 짧게 자르면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장기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자, 하나, 둘. 자, 눈썹을 올려서 앞머리를 길게 할 수 있어요. 안 보이시죠? 다시 꺼낼 수 있고요, 넣을 수 있고요, 꺼낼 수 있고요, 넣을 수 있고요, 꺼낼 수 있고요, 넣을 수 있어요. 자, 지금 눈썹이 없는 상태죠. 다시 눈썹을 한번 꺼내볼게요. 예. 자, 이걸로 이제 청기백기도 가능합니다. 자, 오른쪽 왼쪽. 예. 영상 편집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왼쪽입니다. 자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. 눈썹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개쩔죠?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. 예.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. 아니 성현님, 그럼 눈썹 움직이는 것도 어디다가 사용해요? 자, 지나가고 있었어요. 길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어요. 그럴 때 딱 외쳐주는 거죠. 아이, 거기 이쁜이, 오빠랑 한번 커피 먹으러 가볼래?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경찰서 끌려갑니다. 아무튼 오늘 나대나 컨텐츠는 이제 그 뭔가 컨텐츠를 리메이크 하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장기자랑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인 거죠.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. 아, 이걸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른쪽 들어, 왼쪽 들어, 오른쪽 들어, 왼쪽 들어, 오른쪽 들지 말고 왼쪽 들어. 청기 100개도 가능하다는 거죠. 이번에는 과거 그리고 지금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신기한 장기잖아요, 그죠? 쓸데없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신기한 장기가 있을 텐데, 뭐 예를 들어서 막 저는 마술을 잘합니다, 저는 뭐 달리기가 뛰어나요, 저는 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닿는 그런 장기가 있어요, 혹은 막 혓바닥이 코에 닿아요, 이런 장기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. 각자 장기 자랑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. 그래서 오늘 과거의 나대나, 과거에 있던 눈썹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는, 눈썹 장기 자랑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는 영상이었는데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 댓글로 장기 자랑 적어주세요. 그러면 안녕!